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네, 어제 선생님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가다 알죠? 예, 네,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피곤했어요. 예, 네, 조금 피곤했어요. 헐메다. 예, 네, 조금 피곤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수업하니까,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예, 17과예요. 그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카는 뭘 먹이죠?부터 공부할 건데, 조카가 뭐예요? 조카. 예, 조카가 짜오. 예, 근데 조카는 뭐, 언니나, 예, 오빠. 예, 언니나 오빠 또는 뭐예요? 형. 예, 형이라든가, 누나라든가, 예, 그리고 동생. 예,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결혼해서 난 아이가 짜오 조카예요. 선생님은 예, 언니 두명 있어요. 그리고 예, 오빠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 두 명, 오빠 한명다 결혼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아이를 선생님의 조카예요. 예, 그 아이는 선생님의 조카예요. 선생님은 지금 조카가 여섯 명 있습니다. 예. 여섯 명 있습니다. 조카가 여섯 명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카 있어요? 조카는 뭘 먹이죠? 뭘 먹일까요? 예, 먹이다는 얘기는 예, 사동 표현이잖아요. 예, 오늘 이거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그거 새로 산 바지예요? 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편해 보여요. 그런데 조카는 어디 있지요? 언니가 데리고 이리 오기로 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아, 그럼 조카는 뭘 먹이죠? 그 애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김밥이나 국수를 사주면 될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음료수를 좀 사올게요. 저 가게에 있을 테니까 언니가 오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가방은 저에게 맡기세요. 들었어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새로 산 바지예요? 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편해 보여요. 그런데 조카는 어디 있지요? 언니가 데리고 이리 오기로 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그럼 조카는 뭘 먹이죠? 그 애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김밥이나 국수를 사주면 될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음료수를 좀 사올게요. 저 가게에 있을 테니까 언니가 오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가방은 저에게 맡기세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내용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거 새로 산 바지예요. 자, 처음 본 보세요.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따라해 보세요. 그거 새로 산 바지예요? 예, 물론, 한번더 따라해 보세요. 그거 새로 산 바지예요? 자, 새로 사다 뭐예요? 예, 새로 사다. 예, 뭐, 예, 새로 산 바지예요. 바지는, 여기 다 이게 입고 있는 것이, 예, 바지예요. 예,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사진 보여요? 예, 누구예요? 예, 선생님 조카예요. 예, 선생님의 조카예요. 선생님 조카들이에요. 그래서 조카들이, 예, 놀러 갔어요. 어디예요? 예, 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대공원. 예. 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이 뭐예요? 공원이 베트남에도 예, 많아요. 뭐 레닌 공원, 예, 꽁비엔 많죠. 그래서 대공원 하면 한국에서의 큰 공원인데 가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카들이 지금 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예, 이 사진이에요. 보여요? 예. 자, 그거 새로 산 바지예요. 자, 이 바지예요. 물어봤어요. 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처음 있다 예, 막 아오 예, 처음 있다 런던 어때? 처음 있다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테나 어때요? 자 태우고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예, 이 옷 어때요? 예,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편해 보여요. 닌 더이 테나오. 예, 닌 더일라 설라. 띵. 편해 보여요. 자, 따라하세요. 편해 보여요. 편해 보이다. 예뻐 보이다. 멋있어 보이다. 쓸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편해 보여요. 예, 닌테이 설라, 띵. 편해 보여요. 또는 홈넬라 설라, 예, 예뻐 보여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뻐 보여요. 자, 따라하세요. 예뻐 보여요. 한 번 더요. 오늘 멋있어 보여요. 멋있다, 뚜뻐. 예, 뭐 멋있다. 보통 남자에게 많이 써요. 근데 여자에게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은 남자에게 많이 써요. 멋있어 보여요. 예, 멋있어 보여요. 오늘 예뻐 보여요. 예, 여자에게 많이 써요. 예, 오늘 멋있어 보여요. 예, 남자에게 많이 써요. 자, 편해 보여요. 그런데 조카는 어디 있지요? 조카는 예, 너 어디 있어요? 조카는 어디 있나요? 똑같아요. 이 응열라 종려. 예, 못장 번장 종려. 똑같아요. 또 응어이 사람마다 표현이 달 뿐이에요. 따라하세요. 조카는 어디 있지요? 예, 조카는 어디 있지요? 예, 언니가 데리고 이리 오기로 했어요. 언니가 데리고 이리 오기로 했어요. 이리 오다, 여기 오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언니가 데리고 이리 오기로 했어요. 예, 이리 오다. 자, 이리 와요. 여기로 와요. 예, 이리 오다. 이쪽이에요. 예,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리 오기로 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예, 점심은 테나 어떻게 할까요? 자, 따라하세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안컴 테나오.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안찌어. 예, 따라하세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예.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대공원에 왔습니다. 이제 보통 점심은 사 먹어요. 그래서 아니면 점심은 예, 도시락을 예, 준비해요. 예, 도시락을 준비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바라 씨가 물어봐요. 예,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대공원 안에서 아니다 안 하고 반대말은 뭐예요? 예, 밖이에요. 옹아이. 아는 쫑. 자, 따라하세요.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사 먹을까 해요. 중요해요. 뭐뭐 할까 해요. 지금 쩌꿀띵.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늦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테나,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아, 사 먹을까 해요. 홈날 깎임 테나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친구와 영화 볼까 해요. 예, 친구와 영화 볼까 해요. 저 꿀띵 찐싹? 예,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까 생각해요. 뭐뭐 할까 해요. 예, 당수윤이. 예, 그래서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자, 따라하세요.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예, 무어 안껌 안찌어 쫑 꿍비엔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그럼 대티 그럼 조카는 뭘 먹이죠? 조카는 뭘 먹이죠? 먹이다는 뭐예요? 예, 먹이다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에요. 먹이다, 먹여주다. 예, 근데 자기가 직접 표현할 때는 먹다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먹여요. 예, 선생님이 예, 아이에게 쬐꼬나 아이에게 먹여요. 예, 그래서 조카는 뭘 먹이죠 하면 사동 표현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조카는 뭘 먹이죠? 조카는 뭘 먹이죠? 예, 그 애는 예,
쬐꼰도 그 아이는 아무거나 까이지나 꿈라 안또잘먹으니까예아무거나잘먹으니까김밥이나국수를사주면될거예요김밥자김밥이나국수를사주면될거예요김밥이뭐냐면예바로이게김밥이에요김밥입니다그래서김밥이나예김밥한국의김밥이에요예본적있어요먹어본적있어요예김밥맛있어요예맛있어요국수는 for 예국수는 for 예요그래서김밥이나국수를사주면될거예요왜요조카는까이지꾸만또잘먹어요아무거나잘먹어요예그래서좋아요예아무거나잘먹는사람이좋아요예까다롭지않아요예찰나콩팔레커까다롭지않아요예그래서아무거나잘먹으니까김밥이나국수를사주면콩고번데지까문제없어요괜찮아요예괜찮을거예요이런뜻이에요자그다음보세요기다리는쪽동안자기다리는동안쫑예쩍기다리는동안제가음료수를좀사올게요음료수는뭐예요뭐콜라예꽃가예음료수또는뭐너예뭐그런거다음료수예요마실것예마실것자마실것을좀사올게요자기다리는동안제가음료수를좀사올게요자태엽고따라하세요기다리는동안노이또크게따라하세요기다리는동안제가음료수를좀사올게요예기다리는동안제가음료수를좀사올게요예톡외우세요자언어는예외워야해요외우지않으면사용할때어려워요그러니까외워야돼요예외우세요자제가음료수를좀사올게요저가게에있을테니까제가저가게에끼야예빈끼야저가게에있을테니까가게는뭐예요예물건파는가게죠그래서가게에있을테니까언니가오시면제게알려주세요비에쪼엠언니가누구를데리고옵니까조카를데리고옵니다그래서제가뱅끼야어뱅끼야저쪽에있을테니까언니가조카를데리고오면비에쪼저에게알려주세요이런뜻이에요자따라하세요저가게에있을테니까저가게에있을테니까언니가오시면예언니가오시면제게알려주세요예제게알려주세요자알려주세요뒤쪽M 알려주세요전화번호를알려주세요자예소덴토할거 M 전화번호를뒤쪽알려주세요소바우뉴몇번이에요예전화번호를알려주세요디아찌테나예주소를알려주세요예주소를알려주세요 M 비트제가편지쓸게요주소를알려주세요예알려주세요많이써요예그래서그다음에보세요그러면그가방은바바라씨가저쪽에있을테니까예언니가오시면제게알려주세요했어요왜저가게에가요예음료수를사러가요음료수마실거예우엉예마실것을사러가요그러니까그가방은저에게맡기세요자가방은저에게맡기세요예뭐비주선생님이이렇게가방이있습니다근데이게뚜이예가방이에요그러면선생님이저쪽에갈테니까이가방은맡아주세요이렇게할수있어요이가방은이것좀맡아주세요예이래서선생님한테예맡기는거예요그래서제가맡을게요저에게주세요이런뜻이에요알겠습니까자따라하세요그러면그가방은저에게맡기세요예저에게맡기세요제가가지고있을게요예가방들고가면무거워요그러니까버티불편해요가방은제가가지고있을때니까저기에가서음료수를사오세요이런뜻이에요히웃지요이해가됩니까예어렵지않아요그죠자그러면예다시한번내용을들어보세요자그리고선생님이질문해볼테니까잘들어보세요
그거 새로 산 바지예요? 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어때요? 편해 보여요. 그런데 조카는 어디 있지요? 언니가 데리고 일이 오기로 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그럼 조카는 뭘 먹이죠? 그 애는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김밥이나 국수를 사주면 될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음료수를 좀 사올게요. 저 가게에 있을 테니까 언니가 오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가방은 저에게 맡기세요. 자, 들었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자, 지연이는 오늘 무엇을 입고 왔습니까? 자, 무엇을 입고 왔습니까? 예, 지연이는 오늘 무엇을 입고 왔어요? 예,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연이는 오늘 무엇을 입고 왔습니까? 지연 씨는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거는 뭐예요? 이런 옷을 조끼라고 해요. 예, 조끼. 예, 선생님은 조끼를 입고 왔습니다. 예, 조끼를 입고 왔습니다. 예, 이거는 뭐 남방. 예, 남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지는 뭐예요? 예, 밑에 입는 옷이에요. 예, 선생님도 오늘 바지를 입고 왔어요. 예, 바지를 입고 왔어요. 예, 바지가 치마보다 편해요. 예, 치마보다 편해요. 예. 자,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누가 조카를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예. 조카는 어떻게 여기에 옵니까? 예, 조카는 누가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까? 예, 선생님, 조카는 누가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지연 씨 언니가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누구요? 지연 씨 언니. 예, 지연 씨 언니가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점심은 어떻게 하기로, 예,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점심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쪼꼬이띠진 싹?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지만, 아마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예. 그 다음에 지연이의 언니를 기다리는 동안 바바라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예. 바바라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예. 선생님, 바바라는 예, 음료수,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음료수를 사오려고 합니다. 예, 음료수를 사오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막 대답하려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음료수를 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사오는 동안 지연, 예, 그 바바라 씨가 음료수를 사오는 동안 지연 씨가 바바라 씨의 가방을, 가지고 있기로 해요. 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럼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첫 번째 보세요. 자, 이게 오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동 표현입니다. 사동 표현입니다. 예, 만약에 선생님이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이거는 능동이에요. 선생님이 커피를 마셔요. 근데 선생님이 커피를 언니에게 마시게 해요. 예, 마시게 해요. 이렇게 할 때는 시키는 표현이어서 사동 표현이에요. 예. 선생님이 책을 읽어요. 책을 읽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쪼까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까겜 라답디 책을 읽어요. 답셉 예, 책을 읽어요 하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예, 책을 읽혀요 해요. 읽혀요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예, 배웠어요.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철수가 영희를 울려요. 예, 철수가 영희를 울려요. 울리다 뭐예요? 커버. 예, 울리다, 울다. 근데 철수가 영희를 울려요. 그럼 누가 울어요? 아이. 예, 영희가 울어요. 영희가 울어요. 영희가 울어요. 능동 표현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죽였어요. 예. 고양이가 쥐를 죽였어요. 그러면 쥐가 죽었어요. 쥐가 죽었어요. 내가 친구를 웃겼어요. 예, 내가 친구를 웃겼어요. 이건 뭐예요?
뜨밍 스스로 친구가 웃었어요. 친구가 웃다 스스로 하는 것은 뜨밍 능동 표현인데 내가 친구를 웃겼어요. 웃게 만들었어요. 쪼람 어떻게요? 그걸 웃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택시를 세웠어요. 택시를 세우다 승라 택시가 섰어요. 택시가 섰어요. 지영이는 동생을 의자에 앉혔어요. 동생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보세요. 만약에 동생이 울어요. 동생이 울어요 하면 동생이 울어요. 그런데 여기에 울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비주. 예를 들어서 형이. 형이 동생을 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형이 까이나를 쭈이야? 그래서 이게 주어가 돼요. 형이 동생을 이거 보어가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 그리고 동생을 울렸어요. 형이 동생을 울렸어요. 원래 동생이 울었어요 할때이 동생이가 뭐예요? 주어예요. 그죠? 주어고 울어요가 동사예요. 동사예요. 근데 새로운 주어가 있어야 해요. 형이 새로운 주어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이 이 여기에서 동생이 목적어가 돼요. 동생을 울렸어요. 하고 동사가 태도 바뀌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똑같아요. 앞에 표현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우유를 먹어요. 이건 지금 보면 아이가 스스로 우유를 먹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먹여요? 어머니가. 이거 아이가 뜨밍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요. 우유를 먹여요. 이거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예문을 보세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혀요. 선생님이 책 읽어 하고 시키는 거예요. 철수가 부모님께 그 소식을 알렸어요. 영희는 윌슨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윌슨이 그 일을 맡았어요. 보통 대화에서는 사동보다 능동을 많이 써요. 대화에서는 능동을 이쪽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사동 표현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사동 표현의 접미사예요. 이히, 리, 기, 우 이렇게 사동 표현의 접미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러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익히면 돼요. 많이 쓰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먹다, 안, 먹이다, 죽다, 죽이다, 붙다, 붙이다, 끓다, 끓이다, 보다, 보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면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많이 쓰면 스스로 알게 돼요. 보세요. 자, 히로 시작하는 단어와 표현 동사들인데 들어보세요.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 읽다, 익히다, 입다, 입히다, 앉다, 앉히다, 눕다, 눕히다, 맞다, 맞히다. 자, 이 표현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들어보고 스스로 이 표현이 자연스럽다 알게 되면 돼요. 리는 어떤 게 있냐면 알다. 알다 뭐예요? 비에다. 알리다 쪼비엣. 이게 베트남어하고 똑같아요. 쪼비엣 알라 쪼커바. 그렇게 울다 울리다 돌다 돌리다 돌다 라꽈 라 돌리다 살다 살리다 살다 뭐예요? 송아. 살다 살리다 놀다 놀리다 놀다는 뭐예요? 쩌야. 걷다 걸리다 걷다 라디보. 걸리다 기는 벗다 옷을 벗다 옷을 벗기다 옷을 벗다 옷을 벗기다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기다, 웃다, 예, 웃기다, 동생을 웃, 예, 웃기다, 동생을 웃기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사동 표현의 동사는 항상 건보응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예, 목적어가 필요해요. 맞다, 맡기다. 선생님이 항리, 예, 짐을 맡기다. 짐을 맡기다. 예, 친구가 선생님에게 짐을 맡겼어요. 예, 맡겼어요. 감다, 감기다. 머리를 감다, 감다. 예, 머리 감다. 머리를 감기다. 선생님이 조카의 머리를 감겨요. 선생님이 조카의 짜오, 예, 조카의 머리를 감겨요. 씻다, 씻기다. 씻다, 쓰안. 예, 얼굴을 씻다. 얼굴을 씻기다. 자다, 재우다. 자다, 재우다. 예,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하면서 재우는 거예요. 자, 서다, 세우다. 예, 택시, 택시를 세우다. 예, 택시를 세우다. 타다, 버스를 타다. 예, 예, 버스에 아이, 아이를 태우다. 예, 쓰다, 씌우다. 쓰다는 뭐예요? 모자를 쓰다. 모자를 씌우다. 예, 깨다, 깨우다. 깨달라, 우무잘. 예,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가 깨워요. 일어나, 일어나 하고 어머니가 깨워요. 예, 깨다, 깨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 예, 세 번째인데, 아무거나 할 때 아무거나, 예, 무엇을 마실까요? 아무거나 마셔요. 무엇을 마실까요? 자, 까이지 우엉, 예, 우엉지 하면, 까이지나 꿈도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콤싸요. 괜찮아요. 할 때, 아무거나 씁니다. 아무거나 할라, 물건을 쓰죠. 아무데나 할 때는 뭐예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가요. 예, 아무데나 할 땐 장소. 예, 아무데나, 예, 아무거나, 예,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언니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려요. 헙잖아. 예, 아무 옷이나, 아무 옷은, 어떤 옷이나, 아무 옷이나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아무거나, 예, 어떤 옷이냐, 예. 예, 아무 옷이나, 어떤 옷이나, 잘 어울려요. 뭐, 어떤 옷이나 입어도, 입어도에는 뭐예요? 도는 막주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언니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어울려요. 예, 잘 어울려요. 왜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모델이 뭐예요? 자,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예. 모델들은 옷 입고 나와서 아무 옷이나, 예, 잘 어울려요. 아무 옷이나 잘 어울려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아무 옷이나 잘 어울려요. 예, 아무 옷이나 잘 어울려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자, 아무 옷이나 뭐뭐 할 때 여기에는 생트, 예, 명사가 와요. 명사. 자, 예문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아무 버스나 다 서울역에 가요. 아무거나, 아무데나, 아무나. 뭘 살까요? 아무거나 삽시다. 물건을 아무데나 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자, 이거 아무거나, 아무, 여기 보세요. 아무거나, 아무데나, 아무나. 예. 아무거나는 물건 같은, 아무 옷이나, 아무 신발이나, 예. 아무데나는 뭐였어요? 예, 이거는 장소예요, 장소. 너야, 예. 그래서 아무데나 가요. 예, 아무데나 좋아요. 베트남은 여름에 아무데나 더워요. 예, 어떤 곳이나 더워요. 똑같아요. 아무나는 뭐예요? 예, 아무나, 누구나, 예, 비슷해요. 아무나 오세요. 누구나 오세요. 예, 비슷해요. 예, 보세요. 여기서는 아무 버스나 다 서울역에 가요. 예, 여기서는 아무 버스나 어떤 버스나 똑같이 서울역, 예,
서울역에 가요. 아마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는 쭝떠마, 중심가에, 버스가 아무 버스나 중심가에 가요. 아무 버스나 중심가에 가요.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뭘 살까요? 무엇을 살까요? 아무거나 삽시다. 아무거나 삽시다. 아무거나 보세요. 물건을 아무 데나 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콩띵드요. 아무 데나 두다. 아무 데나 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콩띵드요.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올까요? 누구를, 망댄, 데리고 올까요?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누구나 데리고 오세요. 물건을 아무 데나 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물건을 아무 데나 두다. 물건은 뭐예요? 제자리에 둬야 돼요. 제자리. 물건이 있던 장소에 두면, 찾기 쉬워요. 그래서 제자리에 둬야 돼요. 아무 데나 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연습 문제는,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연습 문제는 128쪽 보세요. 권싹들아, 못잠 할머니 땀. 128쪽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기 환자, 약 먹다, 의사. 자, 이거 보세요. 감기 환자가 약을 먹었어요. 감기 환자, 감기 걸리다, 깜라잉. 약을 먹었어요. 투어가. 약은 투어이죠.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의사, 박스이. 의사가 감기 환자에게 약을 먹였어요. 약을 먹였어요. 씁니다. 자, 비주 예문 보세요. 자, 예문을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조카가 스웨터를 입었어요. 자, 그러면, 삼촌이 조카에게 스웨터를 입혔어요. 그렇게 쓸수 있어요. 자, 삼촌이 조카에게 스웨터를 입혔어요. 자, 스웨터. 스웨터는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스웨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입고 계신 옷이 스웨터예요. 이런 옷이 여기 스웨터예요. 스웨터를 입혔어요.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동생이 모자를 썼어요. 언니가 동생에게 모자를 씌웠어요. 아기가 양말을 신었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양말을 신겼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사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에게 모자를 씌웠어요. 모자를 씌워주었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양말을 신겼어요. 양발은 이렇게 생긴 거죠? 양발을 신겨, 이거는 뭐예요? 신발이네요, 신발. 양말을 신겼어요. 양말을 신겼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어린 아이들이 의자에 앉았어요. 자, 의자에 앉다. 의자에 앉다.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의자에, 이게 잘못 썼네요. 앉혔어요. 사이좋게. 앉혔어요. 앉다, 앉히다 씁니다. 자, 앉다는, 오이디. 자, 앉히다. 히다 씁니다. 그래서 앉혔어요 씁니다. 자, 앉혔어요 씁니다. 자, 선생님이 예문을 볼게요. 자, 사람들이 웃었어요. 자, 여기 이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연습 문제, 못잠 할땀, 128쪽, 트하이, 두 번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배우. 배우는 뭐예요? 짐비에입니다. 한국 배우들이 예뻐요? 선생님 꼭 예, 노이, 니 울런조. 응어이 비엔남 노일라. 응어이, 짐비엔 한국 라 설라데. 베트남 사람들이 말해요.
한국 배우들이 예뻐요. 한국 배우들이 예뻐요. 한국 배우들이 잘생겼어요. 예. 배우들이 원래 예뻐요. 그래서 여자들도 예쁘고 남자들도 잘생겼어요. 설라 됐자. 예, 됐까 일라 됐자. 떡갈라지 엠비엔. 너희 한국 빈텅라 니테나에 늦고. 예, 그래서 빈텅토. 보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배우들은 예뻐요. 근데 배우 중에서 예, 웃기는 코믹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럼 그 배우가 예, 주어로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선생님 이게 주어로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 배우가 사람들을 웃겼어요. 그 배우가 사람들을 웃겼어요. 예,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읽어 볼 테니까 들어 보세요. 동생이 울었어요. 형이 동생을 울렸어요. 예. 형이 동생을 울렸어요. 그다음 보세요. 아이가 잤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재웠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재웠어요. 자게 만들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국이 끓었어요. 아주머니가 국을 끓였어요. 아주머니는 뭐예요? 예. 선생님이 왜 웃었냐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에어컨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추워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잠기고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예. 목소리가 띵아. 예. 목소리가 잠기고 있어요. 네, 보세요. 국이 끓었어요. 국이 끓다 뭐예요? 까잉아. 예. 국이 끓다. 소이 꿀다. 예. 아주머니가 국을 끓였어요. 예. 아주머니가 국을 끓였어요. 예. 그다음 표현 보세요. 자, 아이가 씻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씻겼어요. 예, 보세요. 아이가 지금 씻고 있어요. 추동. 예. 예, 능동 표현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를 씻겼어요. 씻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씻겼어요 할 때는 씻었어요가 타이도이 니테나이 씻겼어요로 바뀌어요.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날씨가 좋다. 예, 이거 연습 표현에 있습니다. 129쪽 못잠할진 예, 트바 3번에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어디 갈까요?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도 좋아요. 아무데는 뭐예요? 아무 곳. 예, 아무 곳이나 가도 좋아요. 아무데나 가도 좋아요. 아무 곳이나 가도 좋아요. 예, 이응이랄 종류 똑같아요. 못짱 번짱 종류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가도 좋아요. 아무데나 가도 좋아요. 너희 나와 꿈도. 예, 아무 곳이나 가도 좋아요. 예,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도 좋아요. 자, 표현 보세요. 자, 문제 1번 보세요. 자, 고기가 없는데 뭘 먹을까요? 고기, 예, 고기가 없는데 뭘 먹을까요? 예, 먹고 싶은 것 아무거나 먹어도 좋아요. 예, 먹고 싶은 것 아무거나 까이지 꿈도. 예, 아무거나 먹어도 좋아요.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뭘 살까요? 예, 2번 보세요. 선물, 이게 선물이네요. 와, 선물은 항상 기분 좋아요. 예, 기분 좋아요.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뭘 살까요? 사고 싶은 것 아무거나 사도 좋아요. 예, 사고 싶은 것 아무거나 사도 좋아요. 예, 사고 싶은 것 아무거 까이지 꿈도. 예, 아무거나 사도 좋아요.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세요 하면 선생님은 뭘 살까? 여러분들은 뭘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사세요 하면 무엇을 사고 싶어요? 컴퓨터. 예, 마이비띵. 예, 컴퓨터. 또요? 예, 뭐 있어요? 옷. 예, 옷 사고 싶어요? 예, 그리고 구두. 예, 구두 사고 싶어요. 그리고 예, 까이지 꿈덕하면 선생님은 살 게 많아요. 예, 아무거나 사세요 하면 선생님은 살 것이 많아요. 예, 그다음 보세요. 자, 3번. 같이 영화 보고 싶은데 언제 볼까요? 언제 볼까? 이제 언제 볼까는 예, 보세요.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봐도 좋아요. 아무 때, 때, 예, 이 때가 언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예, 아무 때나, 예, 봐도 좋아요. 자, 아무 때,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아무거나, 예, 이 음이와 종이와 똑같아요. 근데 쓰중 탕녀 달라요. 아무거나, 예, 까이지 하는, 예, 물건에 쓰고, 아무 데나, 예, 너 장소에 씁니다. 아무 때나, 예, 나 시간에 씁니다. 그래서, 언제 볼까요? 아무 때나 좋아요. 예, 언제 만날까요? 키나와 갑냐? 예, 예, 룸나와 꿈도, 아무 때나 좋아요. 예, 아무 때나 괜찮아요. 예, 태우코 따라해 보세요. 아무 때나 좋아요. 아무 때나 좋아요. 예. 언제 놀러 갈까요? 키나오 덴짱 M. 언제 놀러 갈까요? 아무 때나 좋아요. 예. 아무 때나 좋아요. 예. 예, 룸나 꿈도, 예,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번. 자, 피곤한데 어디서 쉴까요? 자, 어디는 뭐랑 어울려요? 예, 아무 데나. 자, 아무 데나 하고 장소랑 똑같아 그랬어요. 그러면 쉬고 싶은데 아무 때나 쉬어도 좋아요. 자, 따라하세요. 쉬고 싶은데 아무 데나 쉬어도 좋아요. 예, 따라하세요. 쉬고 싶은데 아무 데나 쉬어도 좋아요. 아무 데나 쉬어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이거 다 사동 표현이에요. 그죠? 사동 표현이에요. 돌리다, 돌리다 뭐예요? 꽈, 돌리다. 맡기다, 짐을 맡기다. 예. 알리다, 비에쪼. 예. 소식을 알리다. 자, 보이다. 자, 이제 산이 보이다. 누이야. 예, 산이 보이다. 깨우다. 예. 아이를 깨우다. 우자이디. 예, 깨우다. 끓이다. 예, 국을 끓이다. 누어까. 물을 끓이다. 예, 입히다.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 예, 옷을 입히다. 벗기다. 예, 입히다, 벗기다. 반대말이에요. 그죠? 예, 옷을 벗기다. 예, 붙이다. 붙이다 뭐예요? 편지를 붙이다 쓸 수 있어요. 예, 벽에 붙이다. 벽에 그림을 붙이다 쓸 수 있어요. 자, 신기다, 신다. 이거는 뭐예요? 구두, 양말. 예, 양말을 신다. 구두를 신다. 예, 양말을, 예, 양말을 신기다. 구두를 신기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예문 나와 있죠. 자, 이거, 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지난주에 양복이 다 되었는지 찾아봐 주세요. 자, 지난주, 런죠? 예, 지난주에,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양복은 뭐예요? 예, 옷, 예, 남자들, 양복 입어요. 양복이 다 되었는지 찾아봐 주세요. 예, 답은, 예, 지난주에 맡긴 양복이 다 되었는지 찾아봐 주세요. 양복이 다 되었는지 찾아봐 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다, 우무자이썸, 예, 우무자이, 예, 이 콩테 우무자이썸, 예, 일찍 못 일어나서 어머니가 우무자이, 뭐예요? 예, 요거 쓰면 되겠네요. 보세요. 어머니가 깨워주십니다. 어머니가 깨워주다. 어머니가 깨워주십니다. 3번 보세요. 선생님 가족 사진을 좀,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여주세요. 씁니다. 그죠? 예, 그럼 답이, 예, 가족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호텔쌤.com, 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 보세요. 배가 고파요. 빨리 국수를, 예, 배가 고프다, 도입과, 예, 빨리 국수를 끓입시다. 예, 국수를 끓이다. 국수를, 예, 만들다, 끓이다. 예, 비슷해요. 그래서 빨리 국수를 끓입시다. 예. 5번 보세요. 자, 그분의 주소를 뭐예요? 알리다 쓰면 되겠네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편지를 썼거든요.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일기를 읽으면서 가로 속에 알맞은 동사를 사동형으로 써 넣으세요. 그랬습니다. 자, 일기를 먼저 여기까지, 전체 일기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빨리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써 넣어 보세요. 자, 일기 한번 읽어 주세요. 7월 13일 화요일. 아침에 언니가 부탁한 대로 4살짜리 조카인 소다미를 봐주러 언니 집에 갔다. 언니는 나에게 소다미를 오전에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고 아침 일찍 나갔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한 후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소다미를 깨웠다. 그리고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 소다미의 잠옷을 입혔고 머리도 감기고 몸도 잘 씻겼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혔고 머리를 말리고 빗으로 빗겨주었다. 자, 일기인데 잘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일기를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가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국어 특히 쓰기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한국어로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서 한국어로 일기를 써 보세요. 자, 일기를 써 보세요. 자, 7월 13일 화요일. 아침에 언니가 부탁한 대로, 아침에 언니가 라면 쪼 부탁을 했습니다. 자, 언니가 부탁한 대로, 그렇게 한 대로, 제가 선생님이 옷을 입은 대로 입고 싶어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보세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를 한국어로 써보세요. 뭐뭐한 대로 배웠습니다. 아침에 언니가 부탁한 대로 네 살짜리는 본뚜어이입니다. 짜리는 쬐꼰 어린아이한테 써요. 그래서 네 살짜리. 그래서 본래 응어일런 안 써요. 콤테스 중도어. 응어이 쬐꼰 라코테스 중도어. 알겠습니까? 자, 4살짜리 조카인 소다미를 봐주러, 소다미는 땡꿩의 한꼭 한국 사람 이름이에요. 소다미를 봐주다, 봐주다 라짬 쏘다, 따라하세요. 봐주다, 돌보다, 돌보다 짬 쏘다. 소다미를 봐주러 언니 집에 갔다. 왜 언니 집에 갔습니까? 딸 싸워 댄지가이 소다미를 봐주다 짜오, 짬 쏘 짜오. 딸싸오, 왜요? 언니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소다미를 봐주러 언니 집에 갔다. 언니는 나에게 소다미를 오전에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고 아침 일찍 나갔다. 소다미를 오전에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고 나갔다. 병원에 데리고 가다. 병원에 데리고 가다. 소다미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고 언니는 아침 일찍 나갔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터이.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답색 책을 읽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음악을 들어요. 하이 행동 라띠뚝 동터이.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뭐뭐 하면서 씁니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한 후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소다미를 깨웠다. 소다미를 깨웠다. 그리고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 소다미의 잠옷을 잠옷을 입혔고 머리도
감기고 몸도 잘 씻겼다. 아, 근데 잠옷은 뭐예요? 예, 잠잘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입히는 것보다는 벗기다가 맞겠죠. 예, 벗기다. 예, 잠옷을 벗겼고 머리도 감기고 몸도 잘 씻겼다. 몸을 씻기다. 예. 그리고 다시 옷을 입히고 예, 머리를 말리다. 예, 머리가 젖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말려요. 머리를 말리고 빗으로 빗겨 주었다. 예, 머리를 예쁘게 빗으로 빗겨 주었다. 예.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이해했어요? 예,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예, 오늘 배운 내용들 집에 가서 정리해 보세요. 예, 정리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